오우씨. 이거 저게? 있긴 이거 쓸 텐데 이게. 이야. 주간 샷을. 우와. 이게 돼? 겉에만 있는 거 아니야? 된 건가 모르겠네. 너무 잘 익었잖아 지금. 아니 되는 거 같은데? 색깔이 너무 잘 나왔어요. 아 이건 뭐 늘 그랬지만 오늘도 됐다. 네 감이 왔죠. 전 요리는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우와 냄새. 와 미쳤다. 와. 냄새가 미쳤는데? 됐어 됐어. 와. 맛이 궁금하다 진짜. 아, 야 이거 맥주 너무 땡긴다. 와 기가 막혀. 이야, 에이, 욕조. 저 모양을 처음 봐. 우와, 소리. 과자, 과자 소리 났어. 소세지. 에이. 우와. 뭐야? 아, 야, 이거 많이 봐. 점인데 여기? 육회네 육회. 아유. 진짜 곰이 먹는 네. 수준으로 했네. 어떻게?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좀 더 구워야 되지? 저는 돼지도 요즘에는 미디움으로 먹어도 된다. 왜 웃으세요? 미디움으로 먹어도 되거든요, 돼지도. 이제는 그런 시대여서 돼지도 미디움으로 먹곤 하는데. 그렇긴 한데 저건 너무 레어야 레어. 이거는 조금 네. 너무 빨개서. 네. 그래 그래 오븐에 들어가면 되지. 오븐에 가는구나. 결국 오븐이구만. 네 그래요. 일단 향 입혔으니까. 그래 그것도 괜찮아. 불향이 뭐 이러나 아, 저러나. 그럼요. 고기가 얇아가지고 저렇게 한번 싹 해서 먹으면 금방 익어요. 익었나? 안 익었네? 나 그래도 장우 회원님 요리 망한 건 난 진짜 처음 본다. 그러니까요. 아, 저도 진짜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는데. 아니, 근데 드린 노력에 비해서 너무 아깝다. 항아리의 발전에 발전을 발전을 한 게 이제 오븐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시 시대로 굳이 제가 이제 한번 돌아가 봤는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오븐이 좋긴 좋다.